네, 여기는 탕록인데 산이 완전히 둘러쌌죠. 이렇게. 아, 뭐 요새 같습니다. 요새. 황제 헌원이 계시던 곳이랍니다, 이게. 네, 여기가 황제성. 그렇죠? 황제성 유적 문화 여유구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황제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탕록시 탕록편. 네, 탕록현의 현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황제성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쪽 지역은 이제 황제가 남쪽에서 올라온 이 치우 세력, 청동기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청동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하고 이 탕록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약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 그때 당시에는 황제 세력들은 석기 세력이고요. 같은 석기 세력이었던 황제와 염제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치우 세력하고 전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황제나 뭐 치우, 염제 모두가 다 동이족들이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무슨 화하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대에는 전부 동이족들만 이 중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를 저기 무슨 화하족이 시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어불성설이고요. 동이족들끼리 이쪽 지역이 이그 탕록 지역이 농경과 목축을 하기 아주 용이한 지역이고 이 환경을 보시면 아주 그냥 그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한가운데로 영정화가 흐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고대 시대에. 그래서 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 행정구역은 하북성 서북쪽이 되겠습니다. 하북성 서북쪽에 황제가 드디어 이제 이쪽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여기서 성을 쌓고 이제 이 번영을 구가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황씨들은 바로 이 탕록 지역에서 발원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떨어진 북경 쪽에 관청수국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가면은 관청수국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판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염제와 황제가 이제 2차전을 벌입니다. 그게 바로 판천 전투입니다. 그 판천 전투에서도 황제가 승리를 해가지고 이 북경 일대하고 이게 하북성 그다음에 산서성 일대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황씨들이 여기서 발원을 해가지고 산서성으로 하남성으로 이렇게 이제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고 종족들이 이제 그렇게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죠. 그래서 하남성에 있는 황국은 이 산서성에 있었던 황국이 남쪽으로 이동을 한 결과로 거기에 이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씨의 뿌리를 찾으려면 요 북쪽에서 찾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황씨의 먼 시조, 원시조인 황제가 발원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티켓에 써져 있는데요. 네.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중국에 100년을 보려면 상해를 가고 중국에
천년을 보고 싶으면 북경을 가고 중국의 2000년을 보고 싶으면 시안을 가라. 그리고 중국의 5000년을 보고 싶으면 탕록을 가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5000년 역사를 보기 위해서 탕록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바로 중국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 동이족들, 이 조상님들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이곳 탕록에 온 것입니다. 예, 탕록에서 바로 염제, 황제, 치우가 각축전을 벌였던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요 지도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탕록현이에요. 탕록현이고요. 지금 염제 황제가 그 저기 치우하고 전쟁을 했던 지역은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상간하라고 돼 있죠. 이 상간하가 바로 이 그 영정하의 상류를 그 상간하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바로 황제성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탕록현 요 일대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말이야 북경 쪽인데요. 이쪽이 북경 쪽인데 이쪽에 여기서 이제 나중에 황제와 염제의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5000년 역사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는 장가구시에 이제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북성의 장가구시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는 그 영정하 상류에 있다는 거고요. 탕록하고 회대 분지 서쪽이라는 겁니다. 그 북경, 그러니까 이쪽은 북경이에요. 그리고 상간하, 즉 그 영정하 상류가 바로 이게 그 탕록이 위치하고 있어요. 보정시라고도 못 쓰이네요. 여기 이 보정시 관련된 거는 보정시 난수현하고 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난수인. 영정하를 이루고 있는 모태가 바로 이 상간하라는 거죠. 이 천리 상간이 탕록을 그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이쪽 지역에 목초지대가 많이 형성되니까 이것을 이제 누구나 다 이쪽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옥한 토지였다잖아요.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산으로 딱 그 에워싸 있어서 황제가 여기서 성을 짓고 살면서 탕록 전체 이쪽 지역을 지배했던 것이죠. 탕록이 바로 이 동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여기 뭐 중화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화하족들이 지금은 이 동이 세력들을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사실 여기가 동이 문명이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대 그리고 북경의 관총수고 미룬수고 일대가 바로 문명지대였어요. 다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둘러싸고 5000년 전에 그 황제 염제 치우가 유명한 그 탕록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까운 곳에 판천이 있어요. 그래서 판천 전쟁도 이거는 염제와 황제의 전쟁이고 두 전쟁에서 다 황제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예, 그 황제가 통치를 했던 황제성이다 라는 겁니다. 진수왕 이금방이 죽었어요. 진수왕이요? 네. 진수왕 여기서 안 죽는데요? 진수왕이 순행하다가 죽었어. 이금방에서 거룩에서 거룩이 여기가 거룩이라고? 그럼 거룩에서 죽었어 진시황.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알아요.
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입니다. 근데 9월 30일인데 갑자기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지금 황제령을 가고 있습니다. 그 황제성 유지인데 그 모셔놓기는 여기가 이제 그 황제만 옛날에는 했다가 지금은 그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동이족들을 배제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삼조당을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황제, 염제, 치우를 다 중화 시조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이족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 화하족의 역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삼조당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판천하고 탕록 전투에서 그 황제, 염제, 치우가 모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세 분의 그 조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조당이라고 해서 모셔놓고 왔고요. 앞에 밑에는 조형물이고 용하고 그 이 사자가 싸우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삼조당으로 올라가 보시죠. 선조님께 예, 여기는 원래 황제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황제성이라고 이제 황제만 여기다 세워놓으니까 결국은 치우, 염제는 이게 그 화족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게 화족으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주축은 동이족들이에요. 심지어 황제도 동이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이제 그 동이족들을 중국에 이제 흡수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원래는 황제만 있었는데 이제 중화 삼조당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염제 치우를 옆에다가 앉혀가지고 이제 황제, 염제, 치우가 모두 중화 민족의 시조다 이렇게 지금 해놓고 그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예, 세 분이 다 있어요. 그거는 그 이들이 이제 동북공정을 통해서 동이족들도 이제 화하족의 일원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 문명에 대해서 과거에는 완전히 그 외부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배척을 했는데 이제는 이들을 배척하고는 이제 중국의 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이족들을 다 자기 역사로 편입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북경 일대에 있었던 동이족 역사가 다 이제 그 중국으로 지금 흡수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이족의 후손, 이 한민족들이 이 사실들을 직시를 하고 앞으로 이 동이 문명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라는 인식을 제대로 해 나가야, 그래야 한민족 역사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황제, 네. 추, 염제 시대에는 화족이란 애시당초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고 시대 역사는 한민족의 역사였고요. 그러니까 한민족은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산서성, 시안, 산서성, 요 북경 일대, 그리고 산동, 그리고 이제 연영성,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까지 이렇게 이제 한민족이 쭉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북방에서 새로운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중원을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거대하게 인구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유족들이 이제 가장 풍요로운 땅, 요 북경 화북평원 일대로 계속 이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한반도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한민족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북경 일대는 BC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가 바로 한민족이 그 이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훈민정음에 세종대왕께서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이 뜻이 뭐라고요? 그때 중국은 현재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거기에 그 가운데 중자 중국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세종대왕 때는 그 당시에는 명나라 중원에는 명나라가 있었어요. 명나라는 그때 중국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은 뭐냐면 여러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말씀이 그 우리 조선 민족의 나라 말이 여러 나라들과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이군요.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화민국이 그 건국된 거는 1912년에 가서야 건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명칭은 그때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 중국은 여러 나라라는 뜻입니다. 네. 바람이 심상찮게 부네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황제천, 황제호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황제성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 시대 때부터 있었던 호수라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그때 시대부터 이 옆으로 물이 흘렀던 거죠. 아, 예. 왕성이 있으려면 네. 항상 옆으로 물이 있죠. 물이 네. 있거나 해자가 있어요. 예. 그 해자 겸 예, 강 호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 탕록이 여기 딱 지명이 남아 있으니까 황제 호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무슨 뭐 유적 같은 것이 보이는데 과연 저것이 5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거는 이제 이 지명이 여기가 탕록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고
모든 조건을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럼 황제가 어디에 도박 있었을까 찾아내갖고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그 여기를 참배하러 오면 되겠네요. 황신들은 날짜 정해 놨고 국가가 관리하는 곳에 오면 돼요. 강태우 사당도 황제릉이 다른 데 또 있잖아요. 예? 황제릉이 다른 데 있으니까 예, 시진핑도 간다는 황제릉이 있으니까 그걸로 다들 갈 것 같은데. 황제릉 여기 왜 없고 다른 데 있죠? 황제릉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망 만들어 놓고 모시는 거예요. 네. 2002년 북경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저기 보이죠? 향로 같은 데서 예, 문명의 굴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봉화 불을 붙이고 봉화봉송을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화봉송이 아니고 성화채화. 아, 여기서 채화를 했다고요? 네, 불을 여기서 채화를 해가지고 예, 불을 봉송, 그건 봉송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예, 채화해서 봉송했다 간 거죠. 여기서 채화해서 북경까지 예, 불을 가져간 것이다. 이래서 2002년 올림픽을 했다. 중국 5000년 문명이 여기서 이제 네. 가동했다 이거죠. 네. 이게 그 올림픽 때 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군요, 이게. 거대한 조형물입니다. 아마 이게 이 거대한 조형물은 올림픽, 중국에서 올림픽을 했죠.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쭉 빙 이 조형물 둘레로 빙 둘러서 이렇게 예, 거대한 석상을 세워놨죠. 이게 중국 56개 소수민족이잖아. 그러니까 56개 민족을 뜻하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백족? 이 백족? 여기 사람들이 불을 그 숭배하고 네. 물을 숭상하고 네. 서남쪽 그 저기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디입니까? 운남성 네. 사천성 일대에 그 유명한 유적지 있어요. 그 유적 조선족을 보려고 가요 가 같이 조선족을 보려고 한 바퀴 삑 돌았습니다. 예? 조선 쪽을 보려고 한 바퀴 빙 돌았어요. 아니요, 이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유, 참.